Story do Gomes.쇼미더고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송파구의 문정시형 아파트 관련해서 문의를 주셨어요. 이분이 이제 서울에 아파트를 매수를 하고 싶으신데 근데 투자금이 좀 많지는 않으시다고 해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좀 문정시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 좀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는지 문의를 하셨어요. 문정시형 아파트는 송파구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강남 3구 중에 한 곳인 송파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상당히 훌륭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소형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매매가가 이제 그 5억대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이제 적은 투자금으로 입지 좋은 곳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정시형 아파트 관련해서 좀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 여기는 지금 1300세대 정도 규모의 단지예요. 준공 연도가 1989년도이거든요. 그러면 벌써 재건축 연한 30년을 채웠죠. 그러면 여기가 재건축이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면 용적률만 보더라도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용적률이 지금 216%이거든요. 여기가 3종 일반주거 지역이에요. 그러면 용적률 아무리 많이 받아도 27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성은 안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여기가 이제 소형평형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재건축을 했을 때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의 아파트고요. 세대당 대지 지분도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평균 세대당 대지 지분이 거의 뭐 6, 7평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거의 빌라 수준의 대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재건축 사업은 어렵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는 지금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리모델링 사업을 좀 원활하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 몇 군데 시범단지로 선정을 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문정시형 아파트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남산타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이 돼서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문정시형 아파트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이미 시공사가 포스코 건설로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건축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서 이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된 곳 중에서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향후 5년 정도 있으면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의 차이점을 간단히 한번 짚고 넘어가면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부수고 새로 짓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리모델링은 뼈대 같은 것들은 남기고 옷만 좀 갈아입는 형태의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건축이 훨씬 절차가 까다롭겠죠. 그래서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30년을 채워야만 가능한데 이제 리모델링은 15년만 있어도 이제 그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재건축은 정비구역 지정부터 입주까지 거의 평균 10년 이상 걸린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리모델링 사업은 그 사업 기간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장점으로 꼽고 있죠. 근데 실제로 보면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업 기간이 그렇게 줄어든 단지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모 단지 같은 경우에도 20년째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새 아파트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보셨을 때 사실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것도 좀 단지별 특성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업 기간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에 가장 이제 좀 문제점으로 꼽고 있는 거는 사업 수익성이죠.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합원 분양분을 짓고 나면 나머지는 일반 분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일반 분양 수입으로 이제 조합원들의 어떤 비용 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가 있는데 리모델링은 일반 분양 세대가 거의 안 나오거나 이제 이게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세대 수의 15%까지만 이제 늘릴 수가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분양 수입이 정말 많지가 않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건 달리 말씀을 드리면은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문정시형 아파트로 돌아와서 이게 리모델링 전후 어떻게 변하는지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은 이제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지하 주차장을 좀 늘린다거나 또 필로티 구조로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하 1층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리모델링을 통해서 지하 주차장을 좀 확 늘리는 거죠. 그래서 지하 3층까지 이제 그 시공을 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세대수도 여기 지금 일반 분양 세대 한 200세대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존 1300세대에서 1500세대 규모로 이제 바뀌는 단지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수평 증축과 별동 증축을 같이 하는 단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세대별로 평형도 한 3, 4평씩 늘어나요. 그래서 전용 면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7% 정도씩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11평에서 23평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단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리모델링 하고 나면 15평에서 24평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뭐 리모델링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후에도 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된 단지라는 점은 사실 변함이 없겠죠. 그러면 이제 그 문정시형 아파트를 매수를 하시려고 하면 투자 수익을 좀 따져보셔야 되는데, 여기 시세를 보면 전체 매가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평당 시세가 상당히 높다라는 점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시세는 지금 5억 원대에서 뭐 9억 원대까지 다양하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조합원 추가 분담금을 한번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처음에 사업이 시작이 될 때 조합에서 제시한 거는 평당 공사비 500만 원 이하로 했을 때 세대당 평균 한 추가 분담금이 1억 원 정도 들어갈 것 같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사비를 둘러싸고 시공사와 조합이 갈등이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고, 이제 최근에도 과천 10단지 같은 경우에는 DL ENC에서 수주를 포기할 정도로 이제 공사비가 많이 올라서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한 재개발 구역에서 이제 평당 공사비 900만 원대까지도 제한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마찬가지로 리모델링도 똑같아요. 그래서 성남 매화마을 1단지 같은 경우에도 이게 공사비 둘러싸고 그 갈등이 있었어요. 여기 리모델링 단지인데. 그래서 결국에 이제 정해진 그 공사비가 얼마냐, 평당 거의 700만 원에 가까운 694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 고려했을 때는 사실 조합에서 처음에 제시한 추가 분담금보다 훨씬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세대당 그래도 적어도 1억 5천 이상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시세 비교를 해보면, 문정시형 아파트 주변에는 사실 신축단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2004년도에 입주한 문정 삼성 레미안이 있고요. 그리고 2008년도에 입주한 송파 파인타운이 있는데, 문정시형 아파트 그냥 추가 분담금 뭐 한 1억 5천 정도로 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여기가 이제 평당 시세가 4천만 원대 중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문정 삼성 레미안, 여기는 단지 규모도 훨씬 좋고 그리고 평형 구성도 좋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평당 한 4천만 원 정도의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송파 파인타운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그 문정시형 아파트에 비해서 역에서는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세를 보면 평당은 3,300만 원 정도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문정시형 아파트가 평당 시세로 봤을 때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대출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여력이 가능하시다라고 했을 때는 문정시형 아파트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 있는 좀 저평가된 단지를 좀 한번 매수해 보시는 걸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추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이제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문정시형 아파트 바로 옆에 이제 문정 136일 때 재건축 사업으로 지어진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이 있어요. 이게 2023년 그 8월에 분양하려고 예정하고 있거든요. 여기 근데 일반 분양가가 벌써 나왔어요. 그래서 평당 얼마냐면 3,582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문정시형 아파트 평당 시세랑 비교하면 평당 1,000만 원 이상 싼 거니까 굉장히 저렴한 분양가로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분양을 시작한 뭐 이문동 쪽에도 보면은 이제 평당 단가가 이제 레미안 라그란데 같은 경우에는 그 3천만 원대, 3,280만 원대로 지금 정해져 있거든요. 그거랑 비교했을 때도 지금 송파구라는 입지를 고려하면 상당히 이제 분양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청약 조건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시다라고 했을 때는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 청약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